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게 될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그 첫 삽을 뜬 게 지난 91년이니까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북이처럼 너무 느리게 가는 새만금 사업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시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새만금 개발청 출범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전주 완산 가비 지역구십니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덕 의원입니다. 군산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요. 새만금 종합개발연구원장 맡고 계시는 김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환경녹지국의 김광휘 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휘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에 짤막하게 담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진두지휘할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자로 공식 출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기관이고 차관급의 청장과 11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6개 정부 부처가 나눠서 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게 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이유다. 개발청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새만금 사업은 공사에 착수된 지 23년이 흘렀지만 예산 투자는 여전히 찔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새만금 1단계 사업을 3년 앞당겨 2017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반 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과 함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의 상당 부분은 민간 자본이 유치돼야 가능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 출범으로 새만금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토론한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했습니다. 엊그제 현판식도 있었지요. 새만금 개발청은 사실상 이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오던 바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어떤 의미 또 그리고 기대가 있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듣고 토론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뭐 시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먼저 작년 11월 22일 날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10개월 만에 드디어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도민 모든 여러분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새만금 특별 개발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3년 전부터 우리 김한주 도지사 그리고 또 저도 후보로 나와서 공약도 했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 지역화합특별위원회 남경필 위원장하고 15명의 현역 의원들을 사실은 꼬아와가지고 새만금 3.3센터에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 발표 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88명 그리고 민주당 78명 그리고 무소속 6명이 함께해서 172명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불과 23일 만에 통과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양당이 서로 힘을 모아서 정말 쌍발통 정치의 새로운 큰 성과를 만들어지게 됐고 그 기간 안에 대선 기간 안에 양당 후보 또 당대표, 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원장
이렇게 당 사역들이 함께해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 개발청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여는 큰 희망을 만들어내 준 것이고 또 여당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큰 성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특별법이 네. 여야의 정치적 협력에 의해서 탄생된 소중한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인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에 예.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예. 먼저 저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수건이고 또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이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합의로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핵심적인 배경은 그동안 6개 부처로 흩어져 있던 이 새만금 사업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진전이 좀 약간 복잡한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좀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새만금 개발청이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보다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3년 앞당기겠다고 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공약처럼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 조금 속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만금 사업 총대를 맬 국가기관이 하나 생겼다 하는 거 예.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예산 같은 데서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는 좀 근거가 좀 마련됐지 않느냐 예,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김민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새만금 사업 그동안 진행된 가운데 정말 또 새로운 차원의 그 시대를 여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뭐 개청에 대해서 아주 축하와 함께 그렇지만 이제 이 국책 사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이하든 국가적 차원의 또 내실 있고 또 그 어떤 것들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 여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실 속도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광희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사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신데요.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예. 어제 새만금 개발청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 합의로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발청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청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0여 년간 새만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 합의로 어떤 국민적 결단이 표현된 게 개발청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청이라고 하는 전담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내라 하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정치적 결단의 형태로 표현된 게 새만금 개발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이 20여 년 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국 여야의 호소가 되고 또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특히 새만금 개발청의 출범의 의의는 일정한 그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국가 행정기관이 설립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1930년대 대공황 기 미국의 테네시밸리 유역 개발공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 단위 국책사업을 개발하는 중앙 전담기관까지 만든다는 것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정부의 의지나 또 추진 체계 등이 이제 비쳤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조금을 예. 추가하면 처음에 새만금 개발청을 이렇게 특별법에 넣었을 때
그 송도나 인천이나 또는 목포나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새만금 개발청이냐, 서해안 개발청으로 해야지. 예. 막 이런 등등의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김광희 국장 말씀한 대로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청이 만들어진 건 유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거든요. 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0년 못다한 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국책사업으로 한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이거 알아서 하겠다. 이제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개청이 됐기 때문에 이 의미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커다란 어떤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그래서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이게 여야 합의로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외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노력 가장 앞장서 주신 그 남김필 위원장, 예. 그리고 그 뒤에서 백을 해주신 우리 김무성 종갈본부장 그리고 황우려 대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제가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새만금 개발청의 어떤 의의 또 성과가 분명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됐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이 새만금 특별법이 그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두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새만금 특별회계는 할 수 있다 의무조항으로 또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특별회계를 동시에 추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지켜보고 또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중대한 과제로 있다는 것 또한 같이 인식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곧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마 곧 이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 하면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라북도의 사업인 것처럼 조금 인식돼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조금 뭐랄까 좀 방치한다든 전라북도의 도민으로서는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책 사업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그런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요. 역시 네 분들 말씀 중에서 가장 그 귀에 들리는 부분은 새만금을 앞으로는 좀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건 꼭 국가의 책임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제 추진하느냐의 바로미터는 바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속도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는지 한번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희 국장님 실무를 담당하시니까요. 고충도 그동안 있으셨을 테고 조금 더 스피디 있게 나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선결 과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개발청 출범에 따른 과제는 속도의 문제, 말씀하신 속도의 문제 지금까지 속도가 굉장히 더뎠다는 그런 반성에서 속도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6개 기관 플러스 전라북도와 7개 기관이 추진하면서 노정했던 분산된 추진체계가 가졌던 어떤 비효율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이제 개발청이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할 일은 SOC를 선투자하는 건데 SOC를 선투자하면서 민간 투자가 바로 유인될 수 있는 수익성 구조를 바꿔줘서 이를테면 공영개발 방식과 같은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새만금 지구 일정 부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서 민간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런 일들이 바로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새만금의 속도가 나고 또 효율성도 더 갖춰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SOC 부분에 대한 빠른 투자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회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는 정도 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난색을 그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예산을 좀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그 투자해서 빠른 시기에 SOC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희 국장님 말씀처럼 이 새만금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속도와 효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또 3년 앞당기기로 했으니까 라고 하는 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주고 예산이 투입되어질 때 갈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수질 개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에 수질 문제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을 때 2015년 수질 검사를 대비한 2014년까지 이 수질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투여할 때 예를 들면 이 수질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수관 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 같은 거 또 생태하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수질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주요 사업의 그 포인트에 예산을 집중 투여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1,500억 정도 수질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데 현재 올라가 있는 건 800억 정도, 예. 약 750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2015년 수질 개선을 중간평가하겠다. 그렇다면 2014년도까지는 핵심적 수질 검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국가가 책임성 있게 새만금을 진행하는가 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만에 하나 2015년도 수질 검사를 했는데 새만금의 수질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또다시 과거에 그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재현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광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낸다고 하는 건 그런 포인트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중 투여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예. 예. 특별하게 이제 수질 문제 강조해서 그 말씀과 관련된 예산 투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뿐만 아니라 이게 당장에 내년도 예산부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되는 거 보면은 내년도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가 그렇게 용이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김광희 국장님. 그 금년도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그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재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정치권에서 도와주고 그러셔가지고 현재 이제 그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처음 걱정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수질 개선이나 뭐 항만이나 고속도로나 이 모든 관련 예산들을 저희 도에서 그동안 이제 발벗고 뛰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특별회계를 염원했던 것이고요. 개발청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시스트 도와드리긴 하더라도 주체가 이제 개발청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또 그 중앙 단위에서 논의되고 배분되는 그런 형태로 좀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이번에 공약 실천 특위를 만들어서 예. 우리 7대 공약 중에 사실 도하고 저희하고 함께 자 첫 번째로 새만금 사업을 첫 번째로 했어요. 지금 이전에 지금 6,500억 정도의 지원이 지금 5,500억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공약 실천 특위에서 7차 회의까지 했는데 일테면 아까 김인대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수질 개선 1,000억 이하로 됐는데 어제까지 해서 약 1,8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또 이제 신항만 쪽도 지금 1,000억, 1,034억인데 지금 400억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공약 실천 특위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최소한 작년 예산보다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공약 실천 특위에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를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좀 함께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김민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속도와 효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 유치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섭 창구가 불분명한 거예요. 예.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이 얘기할 확실한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마을개발청이 대응으로 해서 외국에서 외자 유치를 하는데 이 교섭 창구가 이제 확실해졌다 하는 것 때문에 속도 효율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정부 투자가 많이 된다 해도 민간 투자가 돼야만 일자리 창출되고 예. 민간 투자가 돼야 이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제 투자 효율 또는 속도 이러한 면에서도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주체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어디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참 좀 이렇게 뭐랄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제 국가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돕는 입장. 이를테면 지금 군산 또 뭐 부안 김제가 지금 땅 등기를 해야 되는데 땅 등기 때문에 서로 짜웅을 벌리다 보면 속도가 또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대승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또 새만금 개발청이 포인트를 받고 속도를 내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마련됐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에서 요구한 내용 7,800억 그중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새누리당에서 공약 실천 특위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 예, 말씀하시죠. 그 말씀. 우리 정은청 위원장님께서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어떤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또 이 새만금 예산 확보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올해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어제도 기재부 2차관을 만났거든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좀 또 드렸는데 아까 수질 개선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고요.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매듭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방수제 공사가 2015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적기 투입되다 포인트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현재 요구액이 550억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 하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문제도 2018년도에 새만금 산단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산단이 2018년에 완성이 되면 그걸 준비하려면 2017년까지는 항만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받고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항만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산단에 입주하는 그 회사, 그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굉장히 증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포인트가 내년도 2014년도에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 현 정부에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저는 그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가 3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끝났고 3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거의 예산 문제가 매듭이 되고 곧 국회로 예산 편성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전년 대비보다는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현재의 조건에서 보다 더 현 정부가 책임성 있게 새만금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포인트가 정확하게 2014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이 저는 그 약속을 또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진행된 걸로는 현재 약 2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정은천 위원장님께서 아까 상당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진행을 해서 이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고 또 도민들의 희망감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보다 더 분명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상당히 부드럽게 하셨는데 상당히 그 말과 좀 그 실제로 예산 확보는 다르지 않느냐 좀 많이 좀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8차, 어제 8차 회의까지 예. 마무리했는데 회의를 하면 각 부처 기획실장이 다 오고 거기에 이제 박문규 예산실장까지 와서 거기서 함께 이제 정부 부처하고 우리 정부 여당은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에서 꼭 한번 우리 도민들께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너무 이제 복지 예산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134조 5년 동안에 그럼 1년에 17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 17조 원을 뽑으려다 보니까 증세는 안 되고 이제 세금을 더 내라니까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SOC 투자를 거의 지금 칼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칼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만큼은 국책사업으로도 천까지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보자.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다른 SOC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칼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민동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예산이 지금 세 꼭지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방수제 문제하고 신항만 문제하고 수질 개선 문제 예. 한 1800이 부족한데 이 예산이 지금 한 1000억이 올라가고 한 1000억 정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칼질을 한다 해도 최소한 작년 예산 이상으로는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우리 이제 김현덕 예결위원님과 함께 여야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도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국회에서 또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예산 결산위원장이 우리 이군현 위원장이 우리 지역화합 특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또 창구 역할을 할 수 예, 있도록 예,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그 뭐 재정 형편도 사실은 넉넉치는 않는 측면이 있겠죠. 넉넉치 않는 애가 예. 엄청나게 예, 복지 예산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말씀이시고 예. 김인영 교수님. 예. 사실 초반부터 이 개청 되자마자 또 주문이라든가 또 그만큼 기대감이 큰 만큼. 특히 이제 속도감이나 또 이를 위한 어떤 예산의 확보와 관련해서 아주 길게 구체적인 그런 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물론 개청 이제 바로 직후이긴 하지만 바로 그 개발청에서 오셔서 이제 샤우에 한번 그런 또 논의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그리고 사실 이제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비전 보완이라든가 그리고 국책 사업의 위상 요 같은 부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하리라고 생각하고. 조직 자체의 어떤 정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그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이 그 속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애정이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만금 사업의 핵심은 이제 국가가 여하튼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은 민간 투자가 이제 유치되는 것들이고, 민간 투자 관련해서 역시 뭐 국내외 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반 시설의 부족을 또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예산의 담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특별법상의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 부분을 또 그걸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또 협력 또 공조 이런 것들에 이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짚을 것은 1단계가 2020년이지만, 뭐, 사실 뭐, 오늘 이 또 여당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2017년으로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진다면 그만큼 더 예산의 투자는 또 늘어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개청이 막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의 염원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그런 지혜에 대한 그런 토론들도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도 저희를 좀 초빙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막 개청을 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해마다 이렇게 새만금 관련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 또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해마다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이 정도는 좀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좀 마련해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희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에 관한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 행정, 도민들 그리고 위원장님과 의원님과 같은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정부 편성 단계부터 국회까지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야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온 겁니다. 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새만금 사업을 정부에서 특별한 취급을 별로 하지 않는 상황이 저희가 아쉬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청이 만들어졌고 개발청이 만들어지면서 새 정부에서 지역공약으로 새만금 사업을 밀겠다고 하니까 N분의 1 방식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특별한 취급을 해서 그런 그 가외의 노력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좀 배정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말하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특별한 세입이 있어야 된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 정부에서 수용성이 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특별회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발청이라고 하는 전단기가 만들어지면서 실링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개발청이. 예. 그게 결국은 준특별회계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많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그 김윤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관련한 국가 예산은 그 포인트별로 해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 이번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면서 저희가 조항이 넣어놨습니다만 연차별 예산 실현계획 이것이 예. 반드시 개발청 시대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최소한 그 연차별 실현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에 다소 증감은 있을지라도 좀 확보되는 통로가 좀 두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청이라고 하는 중앙행정부에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실링, 여기에다가 연차별 실행계획까지 이제 만들어지면 예. 특별회계에 준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사실상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논리와 반대 때문에 사실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예.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법 통과에 따른 새만금 개발청의 설립 그리고 특별회계 문제가 나섰을 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 매년 7,500억 이상의 예산을 무조건 새만금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김광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에 대한 그 중기 어떤 재정계획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기 재정계획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의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를 들면 새만금에 5천억이 필요하다, 6천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달성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새만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새만금에서 너무 질척되니까 예. 제가 기재부 이처관 만나면서도 한 40분 만났거든요. 근데 30분이 새만금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산업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익산의 어떤 고도 보존 사업이라든가 또 관광문화 사업 뭐 이런 일들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 배정에서 상당히 언제나 난항을 겪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이 새만금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을 반드시 내놓아야 되고요. 아까 재차 확인하자면 새만금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그 포인트를 확실히 매듭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는 쪽으로 당면에서는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중기 재정 계획의 필요성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지금 도민들이나 우리가 좀 이렇게 갈라치기로 아셔야 할 게 있다고 이제 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전라북도 자유구역청이 주체가 되고 예. 개발에 외자 유치도 자유구역청이 주체가 됐어요.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국가기관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새만금 개발청에서 장단기 전략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 계획도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세웁니다. 우리 도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올해까지는 지금 잠정기간이라서 이런데 뭐 내년부터는 주체가 새만금 개발청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금 55%나 나와 있는 물 위에 나와 있는 그거를 단기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이제 세워야 합니다. 아, 무트로 나와 있는 5천만 평이나 되는 걸 그대로 놔둘 수 없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활용하면서 앞으로 10년, 5년 장단기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다.
또 새만금 개발청이 세워지면 새만금 개발청의 예산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체는 국가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장이 되고 우리 이제 정치권이나 도에서는 이제 뒤에 어시스트 뒷받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변화가 된다.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이제 국면을 예.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기존과는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강조돼야 되고 만약에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뭔가 변화가 없다면 사실 심각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법이 만들어졌는데 뭐 아니요 예산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만금 그 특별법에서 개발청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그 새만금 개발청의 직원이 117명입니다. 예. 원래 국토부에서 새만금 개발청 설립했다는 그 예측할 때 258명이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예측한 258명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117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 여야 합의로 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지 있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래 예상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놓고 보자면 예. 아쉬운 대목이 한 대목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 그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게 어떤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똘똘 뭉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258명이 117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제가 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현재 전주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오게 됩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4개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요청했는데 안영구하고 기재부에서 끝까지 2개과 14명으로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 무형유산원의 그 원장 대표가 4급 서기관으로 예. 오겠다는 걸 예. 지금 싸워서 어쨌든 고위 공무원단이 오고 4개과 한 40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예.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민간 투자로 가게 된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의 인력을 좀 더 추가하고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한쪽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을 진행하는 거고 예산 문제도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라 각 포인트별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는 것, 또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그 예산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예산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럼으로써 전라북도 지역 발전이 자꾸 새만금으로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여타의 예산 문제까지 확대됨으로써 예. 전라북도의 어떤 지역 발전이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예. 그런 새로운 지형으로 어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한 충족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예. 새만금 개발청이 그 출범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가는 걸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게 김민덕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정은천 위원장님께서는 예.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될 것이다. 요 부분은 예. 꼭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예. 258명이 117명으로 줄인 거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 또 하셨어요. 예. 그 폄하시키는데 예. 제가 안행부 장관을 만나고 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교섭을 해봤습니다. 국회 쪽도 가보고. 근데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6개 부처가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수질관리는 그대로 환경부에서 합니다. 예.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농지관리는 농림부에서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항만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이 세 개 부처는 그대로 합니다. 이 세 개 부처 하는 일까지 들어온다면 258명이 필요한데 예. 이 세 군데가 가서 처음에는 한 70명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70명 가지고 한다 하다가 이제 계속 조율을 해가지고 117명까지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수질 해수부, 농림부 또 농림부, 환경부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따로따로 해서 그거는 특수하고 전문성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개발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종합 계획은 세우되 그건 이제 특수한 부분이니까 각 부처에서 한다. 그래서 인원을 지금 117명이 많이 줄어서 말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출발 단계에서 117명으로 나갈 수 있더라도 예. 국이 세 개로 해서 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필요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 2003년 앞당에서 2017년까지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뒤로 상당히 좀 종적을 갖춘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예. 안타까운 것은 예. 가서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우선 복지, 모든 게 복지로 통했거든요. 예. 이게 복지에 134조, 1년에 17조를 더 이제 출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그 부분을 땡기려면 이제 3년 땡기려면 훨씬 많은 예산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그건 이제 황우려 대표가 여기 와서, 예. 그렇게 표현한 거지 공약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 황우려 대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약으로 완전 2020년을 17년으로 땡긴다 하는 그런 등등은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다. 예.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못 지킬 수도 있다 뜻이네요. 아니,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그 계속 거기서 해보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거였어요. 새만금특별법 기금운용본부 3년 땡기도 모든 게 대선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표를 30% 주십시오. 이제 해드렸으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13% 나온 뒤에 중앙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좀 빚을 져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 그 주장하면서 이제 먼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할 때. 예. 그런 많은 예산을 양당 합의로 하려고 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예.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가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김윤석 의원님께 네. 드리고 김윤영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정은천 위원장님께서 그 2020년 새만금 1단계 그 완성을 3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약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라북도 도민들 중에서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례 그 당시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별회계가 이미 조인한 점에서 취약점이 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새만금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약속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예. 민주당에서는 해마다 7,5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 답이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3년 동안 앞당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거보다 더 정확한 얘기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입니다. 그 국민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표를 얼만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예.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표를 얼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저는 정부 차원의 성실한 노력이 저는 그 시작이고 또 그 마지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첨언을 하자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 민심 중에 하나가 이 소외, 홀대 이 문제가 예.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저는 새누리당에서 또 우리 특히 전라북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은천 위원장님께서 어떤 중앙정부의 처지와 조건, 어려움을 도민들에게 해명하고 그 변명해 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예. 또 그것들을 도민들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관철해가는 방식으로 저는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저는 도민들에게 예, 중요한 도리가 아닌가. 김인영 교수님께 좀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개청을 했지만 청사 입지 문제 또 그리고 인원 문제, 아까도 조직의 이제 인원 문제 얘기와 함께 또 1단계가 2020년이지만 이 2017로 당긴다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저는 좀 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사 문제도 그 이 어떤 현지성 또 상징성들이 이제 얘기가 됐지만 역시 지역에서 그 같은 논리들이 좀 설득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도에서는 사실 좀 일찍부터 좀 실용론으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업무 특성의 협조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세종시 위치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도에서 요구했던 258명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 물론 그 저간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역시 이 부분도 이 향후에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인원을 그 늘린다. 청사도 결국은 사업이 더욱더 이제 안정기조에 들게 되면 청사를 현지로 옮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느냐.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사업의 초기라고 하는 여하 같은 부분이, 물론 청사 개청된 것은 초기이지만 23년이 된 이런 상태에서 그 사업 초기가 언급되는 것은 조금 그 설득하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해간 차제의 이 청사 부분도 다시 또 이게 하루아침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인원 부분도 역시 이제 사업이 그만큼 더 추진이 되어야 인원이 확보가 되는, 인원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의 부분도 그 같은 부분인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2020년의 1단계가 2017년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거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1단계 핵심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이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후퇴됐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그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청이 돼서 우리가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개청한 그 청에 모든 걸 또 맡길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아무튼 여하튼 근데 사업이 좀 추진돼서 청사도 좀 이전 단계가 좀 단계를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인원의 확충 부분도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20년 우리가 목표는 좀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좀 당기는 그런 어떤 추진,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답변 드릴게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릴게요. 지금 아까 3년 땡기는 문제를 제가 그거하고 다 이제 표현으로 얘기한 전라감염 문제하고 문체부 장관만은 황홀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그냥 애드블룸만 할 게 아니고 현실이 지금 입각한 게 이렇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는 표를 먹고 삽니다. 표가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만큼 더 마음적으로 에너지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한쪽으로만 가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 발전을 위해서 쌍발통으로 양당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7,500억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도 거의 이제 거기에 준해서 올라가는데 7,500억 이상은 앞으로 충분히 뭐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세워보면 3년 앞당기겠다는 그 당시의 발언 좀 지키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상당 부분이 민간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좀 민간 투자가 좀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개발청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민간 투자가 좀 활성화될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모멘텀은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새만금 사업은 특성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문제, 그다음에 대규모 매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땅을 먼저 드러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이 나서서 땅을 선 매립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 개정된 특별법에 마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전체적인 조성 분양가가 약 평당 10만 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한 실행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 300만 평 이내 정도의 그 소규모를 하나 정해서 정부가 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그 후행으로 민간 기업들이 자기 리스크를 좀 줄여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 3개 정도 방안이 지금까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필요한 의견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많이 논의한 정부 예산 투자는 결국은 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적게 잘 투자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한 적극적 보완들이 없으면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그 진전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간 투자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다른 분들도 말씀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간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 외에도 있으십니까? 우선 지금 LH공사가 예. 과거에는 경영이 어렵다고 뒤로 발을 뺐어요. 예. 이제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아까 공영개발 방식의 새로운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정치권에서 LH공사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께는 이 새만금 사업 그 SOC와 관련해서 공항과 항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은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3단 마무리되기 전에 좀 완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좀 그렇게 가면 네. 좋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런 항만 시설이 보다 확고하게 진행될 때 3단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없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방법 외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만금 쪽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민영 교수님께 어떤 의견이신지? 예. 예. 방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기반 시설의 확충과 인센티브, 보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예. 이제 들어오는 그 기업의 눈높이 또 그들의 그 수요에 맞는 어떤 개교 같은 것도 이제 기본인데 저는 그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그 대외적으로는 역시 중국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한중 간의 FTA가 이제 1차적으로 타결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그걸 봤을 때 지금 도에서도 지금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지금 한중 경협 산업 단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굉장히 그건 좀 신선한 그 부분이다. 2018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견인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제 해묵은 과제입니다만은 삼성의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 추진 문제인데요. 또 마침 이번에 초대 총장님이 이 당시에 그 MOU를 체결할 때 또 이 예. 기획 단장을 맡고 계시기 예. 때문에 결국 여하튼 부분들이 이제 또 결실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만금 개발청 출범에 따른 토론을 해봤는데요. 기대도 있고 그리고 또 걱정, 우려도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 한 30초씩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김광희 국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어제 날짜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만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저희들이 우려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 효율성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건 출발점이고, 개발청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개발청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 돈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도 지혜를 모으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김민영 교수님. 예. 네, 1991년 방조제 이후 이제 4반세기 가깝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정표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확보된 최장의 그 방조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기능 부지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에 고군산 군도. 요 같은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추진돼서 이제 가시적인 그런 어떤 열매가 우리 도민들도 또 국민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동 의원님. 예, 새만금 사업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 문제, 또 예산 문제, 또 그리고 민간 투자 문제인데요.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것은 이 인력 문제에 대한 1차적 해결이 되었다. 조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향후 채워나가야 되겠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인력과 조직이 해결된 기초 위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포인트별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우리 도민들의 희망으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의 어떤 주요 과업이고요.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꼭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정은준 위원장님. 정말 새만금 개발청
정말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역을 위한 그러한 국가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방조제 공사였고 이제 2단계로 내부 개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청은 우리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창조 경제의 모델을 새만금에서 이번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경제의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 5년, 10년 후에 우리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새만금 개발청의 출범에 우리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축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은 또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좀 지겹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운 측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출범을 계기로 뭔가 달라진 새만금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도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